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3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 성경을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릴 때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길을 한 명에 원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종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문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는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백성을 보존하였을 것이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여 그는 자기 죄 중에서 제한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차리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이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하나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칼에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니,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리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전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선지자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만사가 형통케 해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으려니와 또 그렇지 않으면 병이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종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한 말씀을 그대로 전할 터인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인터넷 복음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만사 형통 권세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해서 들려지는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우리가 성령 강림 말은 하지만 성령 강림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서를 보니까 에스겔서 3장도 그렇고 33장도 그렇고 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무슨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완성되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은 제목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 파수꾼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파수를 보다가 잠자면 안 되고 파수를 보고 있으면서 딴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자거나 졸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파수꾼인데, 아, 내가 무슨 파수꾼이야, 에스겔이 파수꾼이, 아, 노. 우리는 에스겔과 같은 마음으로 파수를 해야 돼. 뭘 파수하느냐?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믿는 가정을 지켜줘야 되고,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저는 에스겔 3장 16절 19절을 읽으면서 더 깨우쳤습니다. 에스겔 3장 19절 중심절이 나팔을 불어서 악인을 깨우치고, 나팔을 불어서 악인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악한 마음에서 돌아오게 하라. 이것이 에스겔 3장 전체의 말이고, 오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로 9절의 말씀은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파수꾼이 그것을 나팔을 불면서 지켜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파수꾼이라는 말을 한문 성경에서 내가 한번 보니까 파수, 잡을 파 지킬 수, 잡고 지키는 거예요. 파수꾼은 잡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사람이 파수예요. 근데 군자는, 예, 이 군자는 옥편에 찾아보니까 군대 할 때 군자더라고. 그러니까 파수꾼,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말 아니에요? 누가 파수꾼이에요? 아, 파수꾼이 따로 있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파수꾼이에요. 내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내 직장을 지키는 파수꾼, 내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이 파수꾼들이 전부 다 파수를 안 오고 왔다 갔다 하면 불장 다 보는 거죠. 사무엘상 14장 16절에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지더라. 사무엘하 13장 34절에도 파수꾼이 눈을 높이 들어 바라보지 않고 뒷산 언덕길을 바라보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뒷산 언덕길을 왜 봅니까? 영적으로 말씀드려서 세상 등지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뒷산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파수꾼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안 되죠. 나의 백성을 지키려고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보고 있어야죠. 파수꾼은 기도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이고 견고히 지키는 사람이 정직하게 지키고 있으면 그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에 멀리서 누가 오나 가까이 누가 와 있나 이것을 잘 살피는 사람이 파수꾼인데 멀리 봐도 안 보이고 가까이 봐도 안 보여. 왜? 영안이 가려서 그래. 영안이 가리면 모두가 세상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 얼마나 좋아요 요새. 뭐 나는 요새 그 세상 노래들 보면 아주 못된 노래들이 많아. 아주 비굴하고 그런 노래들이 그런 것들이 시트로 오고 있어요. 건설적인 노래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소망적인 노래가 아니고 기쁨의 노래가 아니고 처량하고 따분하고 그런 노래들이 히트를 쳐. 세상이 이 노래와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공서나 이런 직장들 보면요. 서로 헐뜯고 물어뜯고 깎아내리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서 어쩔 줄 몰라.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요를 보세요. 가요곡. 가요곡. 흥이 나죠. 막 그 사람들이 막 정신들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육신적인 흥이지 속의 흥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영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느 사람의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날마다 죽어라 이거예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내일 죽는 것이 예수 믿는 거지 살아서 펄펄 뛰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소리. 나는 자꾸 죽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죽는 연습을 많이 하라 이거예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단체가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직장도 살아나가는 거예요. 내가 다 뭐 생선가게 예? 펄펄 뛰는 동태처럼 뛰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뛰는 자는 망하게 돼 있어요. 저는 검수하게 기다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기도하고만 사는 그 사람은
파수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파수꾼을 삼을 것은 사명 감당하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파수꾼 세우는 것은 너 전체를 잘 보고서 적군이 오는 거 잘 보고 또 밑으로 잘 살살 기어들어오는 그런 정탐꾼이 없나 그런 걸 보라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안 보고 뒷산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욕심만 채우고 있다 그러면. 미가서 7장 4절에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 그들의 파수꾼들이 나를 지키지 못했고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있을 때 그들의 파수꾼은 눈이 가려져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런 말이에요. 에스겔 33장 2절에 그 중에 하나를 택하여 누구? 에스겔을 택하여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들은 살았고 그 말을 거부하고 돌아간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성경 오늘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파수꾼이 제대로 된 사람인데 파수꾼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7절에 저희 행실을 살피며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저 사람이 이제 행실이 믿음의 행실이 어떤가 보고 본받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이사야서 52장 8절에 너의 파수꾼들이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기쁜 소리로 외쳤다. 파수꾼은 나팔을 불 줄 알아야 돼요. 경비를 쓴 사람은 이 나팔을 잘 불어야 돼요. 응? 세상 사람들 그러죠. 나팔 불지 말아야 씨가 그러잖아요. 그거는 세상적인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말씀을 잘 불어야 된다. 오늘 저 성경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33장 1절로 9절에 나팔 소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세어봤어요. 나팔 소리 5절에 한번 나오고 6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오고 이렇게 나팔을 불며 나팔 소리를 들으며 나팔을 잘 챙기며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나팔이 중요한 거구나. 나팔 얘기가 나와서 조금 여담이지만 사람이 죽으면 무슨 나팔을 부는지 아세요? 응? 사람 죽으면 군대에서 그 트럼펫 부는 친구들이 아주 처량하게 그런데 아침 기상 나팔은 어떻게 빰빠라빰빠라 아주 경쾌하게 빨리 깨닫게 멀리서 적이 들어온다 그때는 더 세게 이 그 나팔 소리를 갖고 그 신호로 지금 적이 들어온다 지금 일어나라 제일 좋은 나팔 소리가 있어요. 취침 나팔 이거는 정말 즐거운 나팔 소리예요. 잠자라고 부르는 거 그 나팔 소리를 군대에서는 최고라고 해. 예? 일어나라는 건 아유 싫어하고 나팔 소리 잠잘 때 부르는 거. 에스겔 3장 19절에 나팔을 불어서 악인을 깨우치고 악한 마음에서 돌아오게 하라. 멀리서도 들을 수 있는 나팔 소리가 있어야 멀리서도 이 나팔 소리는 들어요. 근데 나팔 소리보다 더 멀리서 들을 수 있는 건 북소리예요. 인디안의 북소리. 나팔 소리보다도 북소리가 더 멀리서 들을 수 있대요. 둥둥둥둥둥둥. 하지만 음은 고음은 아닌데 둥둥둥둥둥둥. 이 음이 더 멀리서 들을 수 있대요. 예?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영화 본 기억이 나요. 인디안의 북소리. 예?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영화가 권선징악. 악한 놈은 죽고 선한 놈만 산다. 이거 총도 등에서 안 쏘고 서로 대면에서 대결해서 먼저 쏘는 놈이 이기는 거. 그런 영화인데 지금은 안 그래. 뒤도 쏘고 머리도 쏘고 뭐 예? 엎드려 있는 것도 쏘고 막 다 쏘잖아요. 지금 그만큼 악해진 거예요.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파수꾼처럼 우리는 나팔도 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말씀의 나팔을 잘 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아요.
낙파 소리는 멀리서도 듣고 그 낙파 소리를 들을 때 아, 이 낙파 소리는 지금 심각한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좋은 낙파라. 이걸 금방 아는데 북소리는 모른대요. 북소리. 그냥 북소리는 막 세게 안 들리고 그냥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이러는데 그런데 인디안들은 그 원주민들은 그런 소리를 듣고도 아 이거는 좋은 소식이다. 이거는 나쁜 소식이다. 이걸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나팔 소리도 듣고 북소리도 들 줄 알아야 돼요. 열리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면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아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아 지금이 엎드려 있을 때구나. 아 지금이 겸손해질 때구나. 이때를 알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지상에서 영혼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로버트 오트랑카스도 하고 또 그 아주 유명한 배우. 근데 둘이서 연기력이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사람들 연기력은 그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 근데 그 지상에서 영혼이라는 걸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팔을 부는데 그냥 정상적인 나팔이 아닙니다. 그때 그 영화에는 피스 요 트럼벳의 꼭지 있죠. 앞에 있는 거 그것만 갖고 부는데도 진짜 잘 불어. 그게 지금도 생생해 머릿속에 그런 영상이. 그렇게 생생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영의 나팔을 불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다 깨닫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돌아오면 생명을 보존한다. 생명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계속해서 듣고 이것을 행함으로 내게 듣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그렇게 나팔을 불고 네가 그런 말씀을 전하면 그걸 듣고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왜 안 전해?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든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팔을 불어야 돼요. 아, 이 나팔을 불면 기분 나쁘겠다. 이 나팔을 불면 마음 상하겠다. 그런 나팔을 불어서 깨닫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 오늘 교회가 은혜가 다 풍지박산 되겠다. No.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박히니까 깨닫게 되고 깨닫는 자가 은혜 받는 자입니다. 깨닫는 자. 깨닫는 자, 은혜 받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장 19절에 악인은 깨우치되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감독자를 삼으신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감독자를 이 성령 운동을 해야 돼요. 이 성령 운동이 전부 이렇게 사그러진 것 같아요. 교회마다. 성령 운동 안 하고 교회가 무슨 잔치에 신경을 써. 잔치. 예? 오늘은 반찬이 뭐 나오냐. 뭐. 근데 다음 주는 누가 당번이냐. 당번이 누구에 따라서 반찬이 달라지거든. 그런데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반찬을 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한 사람이면 되는 게 한 사람. 딴 사람 뭐 다쳐지 마라. 권사님. 손맛이 있는 권사님이 전부 다 반찬을 하고 찌개도 끓이고 아주 일정하다 1년 내내 두부찌개, 예? 두부 된장 넣고 고추장 넣고 두부찌개에다가 김치 하나에다가 그냥 그 세 개래. 밥 하나, 국 하나, 김치. 또 조금 조금은 미루치 한 조금 주고. 근데 그 맛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응? 손맛이 있는 사람이 있나 봐요. 손맛이. 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감독자로 나오신다. 성령이 감독자로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감독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감독자로 나와서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성령은 뒤에다 놓고 사람들이 그냥 부작부작 사람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시험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성령이 충만해.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도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해하고 설교하기 전에 여기 올라와서 이 마음속으로 성령께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소. 그냥 성령께 모든 걸 의지하고 하면은 기분이 좋고 은혜가 되고 내가 은혜가 되고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근데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막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멋있게 하려고. No. 성령께 의지하고 뭐 만사가 다 형통하게 돼 있어요. 성령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소리를 높이 외치고 적군이 오면은 적군이 쳐들어온다 하고 소리를 높이 외치고 나팔을 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파수꾼이 소리도 안 지르고 나팔도 안 부르고 정신 흐리멍텅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딴 데가 있어. 자기 자리가 파수꾼 자리가 여기다 그러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난 자리가 불편하니까 난 밑에 내려가서 의자에 좀 앉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응? 때를 어떤지 뭐든지 우리는 소리 높여 나팔을 붑시다 이거예요. 응? 나팔을 잘 불어야 돼요. 음을 맞춰서 부르지 아무렇게나 부르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못 듣잖아요. 파수꾼이 자거나 졸면 일 벌어지는 겁니다. 자거나 졸면. 군대에서 뒤에 무제트 근방 그 안에서 근무해 봤는데요. 우리가 저녁마다 일개 분대가 9명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일출 일몰 있잖아요. 그때 딱 나가서 일개 분대가 완전 문장하고 막 겨울에는 막 이게 군인인지 거지 새끼인지 몰라 막 입을 추니까 고무리 장갑에다가 뭐 그냥 이거 쓰고 뭐 철모 거기다 쓰고 걷기도 힘들어. 근데 거기 일개 분대가 딱 분대장이 여기 맨 우측에 섰잖아요. 그럼 뭐 하는 줄 알아요? 이제 진지로 나가는 거예요. 밤에 그 밤새도록 거기 진지에 나가서 있는 거지. 거기 파수 보초 쓰는 거죠. 근데 제일 구호 먼저 10번에 자거나 졸지 말자. 자거나 졸지 말자. 자거나 졸지 말자. 이걸 10번에. 근데 처음에는 장난 같은데 자꾸 복장을 하니까 이게 나가서 이렇게 근무 쓰다가 졸려요. 밤에 2시, 3시 되면 그럼 자거나 졸지 말자. 자기도 모르게 껌뻑 졸다가 자거나 졸지 말자.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다 그런 말.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죠. 파수꾼이 자거나 졸면 경성함이 허사로다. 볼당 다 그런 거예요. 자거나 졸면 안 된다 그런 말. 정신 차리고 자기 위치에서 주위를 잘 살피고 멀리 바라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파수해야 하는 것이 파수꾼. 일어나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혼탁한 세상을 밝히는 우리 모두 지혜로운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은 뭐 건강해야 되겠지만 우선 정신적으로 무장이 돼. 정신적입니다.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나가서 우리는 이 혼탁한 시대에 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 파수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자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을 해요. 우리는 인터넷 복음방송에서 파수꾼이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뭐 그 딴 데 가면 딴 데 가서 그거 하고 그러는데 어떠하든지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이 있다는 거기서 이탈하면 파수꾼의 사명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고 뭐 나쁜 소리가 아니라 좋은 소리 지르고 나팔을 잘 불고 위치를 잘 지키는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도 돌아오면
생명을 보존하리라고 오늘 9절에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의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생명을 보존한 역사는 파수꾼을 잘 세워야 돼요. 보초를 잘 세워야 돼요. 보초를 아무나 막 세웠던 큰일 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보초 같은 마음으로 파수꾼 같은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의 사명은 에스겔만 파수꾼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모두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자거나 졸고 위치를 떠나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혼탁한 시대지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하고 또 육적으로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방송을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파수꾼 같은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파수꾼들 소리를 듣고 깨닫는 자들이 은혜받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파수꾼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